오늘은 오랜만에 이게 지금 너무 많은 지금 여성들이 가슴을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멈춰! 왜 나를 니네 가슴 광고판으로 쓰냐고. 멈춰주길 바란다. 이거 때문에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나는 한 고랩 끝나고 지금 한 달 잘 쉬었고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슴을 나한테 보내지 말도록 이제는 나도 정착해야지. 지금 여자친구가 한 두세 명더 있으면은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오늘 또 오랜만에 이 미녀들을 한번 찾아서 또 한잔 먹으면서 떠나볼까? 이제 자기가 개 미녀다 그런 사람들만 신청하도록. 가슴과 얼굴 뭐가 좋나요? 그것은 정말 어려운 숙제로군. 누구랑 얘기하니? 네, 엄마요. 아, 왜 엄마랑 있어? 엄마랑 있어. 좀 그렇잖아. 야, 대박. 어머니 안녕하세요. 바빠.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요. 죄송해요. 아이고,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이런 누추한 곳에 어떻게 어머님이 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따님이 좀 잘못된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으니 아니, 좀. 너무 좋아하네. 저 아, 대박. 자다가 일어나. 저를 이렇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따님을 좀 다시 교육시키셔야 될것 같아요. 저 고3이에요. 급식! 야! 아무튼 어머니 반가웠고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네. 네네. 아우, 이거. 어우, 씨. 이거 어떻게 나가? 야, 빨리 니가 꺼. 이거 어떻게 보는지 바뀌었냐, 씨. 이름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돼요? 네 이름 뭔데? 뒤에요. 지혜야, 꺼져. 빨리 나가. 네. 아니, 이거 바뀌었나? 이게 뭐 이렇게 바뀌었네? 아니, 이게, 어머니가 등장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 아니,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도망이 안 가지나, 이제? 민망하네. 이렇게 여자 만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그래도 또 어머니를 만날 순 없잖니? 야, 아우, 이게 쉽지가 않다. 헬로? 엉덩이 보였잖아요. 아, 무슨 엉덩이를 보여줘?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꺼지는 거야, 자꾸. 엉덩이가 아니라 너는 지금 그런 발언은 멈춰. 뭐야, 니네 지금 커플 뛰니? 아니에요, 친구예요. 형, 저 뭐지? 보드타네요. 그 핸즈에서 봤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맞다. 야, 그러면은 야 한번 아이 담배. 야, 한번 트럭킹 한번 가자. 매력 발산 한번 가자. 너 말고 너는 좀 자꾸 찍히지 마, 이씨. 그래. 그래, 노래 하나 들어봐. 그걸 뭘 연습을 해? 아이씨, 야, 너 찍지 마, 멈춰. 또 말은 잘 듣네. 뭐야, 노래 틀어봐. 그래, 한번 들어봐. 야, 넘어가세요. 노래 내가 틀어줄까?
예스. 오케이 간다. 부지회장 앞에서 경제가 제일 가자. 오호. 오호. 야. 오호. 오 카메라 오 좋아. 오. 아니 카메라 감독이 아주 훌륭한데? 오지. 너를 뮤비 감독으로 섭외하고 싶다. 어 괜찮은데? 어떻게 합격인가요? 아 하지만 일단 보류로 하겠다. 아, 아무튼 되게 잘 봤고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준비해 놓도록. 오케이. 오케이. 야 빨리 꺼져 빨리 꺼. 이거 어떻게 끄는지 몰라. 아 그래 재밌게 놀아라. 바이바이 빠끄. 빠끄. 손톱이 야 씨 손톱 좀 깎아라 이 씨. 미쳤나봐 쟤네 손톱 깎기 좀 누가 사줘야 쓰겄다. 손톱이 이만해가지고 오빠 줘요. 아 씨발 뭐한 새끼야 이제 왜 꺼져 미친놈아. 왜 예스! 형 진짜 형 팬이에요 진짜로. 너 어쩌라고 미친놈아. 옛날부터 형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죽어라 그냥 꺼져 빡. 형 보라서 스카이다이빙 됐어요 형. 아 미친놈 뭐래 씨발. 아 개같은 새끼들 진짜. 아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프사를 바꾸면서까지 이거를 왜 신청하냐고. 아 개토 나오네 진짜. 술맛 딱 떨어지네. 씨. 자 급식은 다 꺼져 나가. 사랑해요. 아니 사랑은 하지 말고. 아, 그거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 할 줄 안다고 했지? 김혜수 재능무사. 그 김혜수의 그거 타짜 알죠? 어. 나 쏠 수 있어 그거 알죠? 어. 그래 이제 그러면 내가 한번 따라해볼게. 갑자기 담배를 들고 이제 존나 웃기네. 그래 내가 돈 들고 딱 도망가고 있어. 지금 가고 있어. 아니야 일단 이거부터 따라해볼게. 어. 제가 아는 남자 중 군인 최고의 탑자였어요. 이게 안 웃기나. 엄마 이거 뭐야 끝난 거야? 아니 그리고 그것도 할게. 안 할래 부끄럽다. 아니 해봐 해봐 다 해봐. 아니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어디서 앙탈을. 야 담배나 펴라. 알겠다요 안녕 사랑해요. 그래. 오빠 빠끄 사랑해. 야 꺼 이거 나 어떻게 끈지 몰라. 야 나 진짜 염장 방송한 거야? 그래 이씨. 이제 알았다. 아우 갑자기 김혜수가 나왔어. 아니 아 지금 21세기인데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야. 성공한 남자를 갖고 싶으면 도전을 해야지. 아 오랜만에 좀 이렇게 딱 미녀들과 데이트를 즐기려고 했더니 어디 개같이 생긴 놈이. 아니 제발 급식 고추들은 신청하지 말라고. 이거 까리한데? 한번 또 애니는 믿고 가는 애니. 오케이. 안녕 또 만났네. 아 뭐야? 야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왜 프사 바꿔가면서 자꾸 하는 거야? 야 왜 외국인 멈춰야 돼요? 외국인 멈춰! 왜요? 아니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으로 이제 사랑을 해야지. 난 아직 인터내셔널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아,
아 너무 외국인이야. 에이, 그래도 예쁘잖아요. 누가? 너? 야, 물론 미역 이승이 이게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 나 화장 하지만... 안 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아무튼 한국에 온 걸 환영하고 어 나에게는 오지 못한단다. 바이바이. 아 한국에는 올 수 있지. 한국에는 올 수 있는데 나한테 오기에는 좀 조건이 까다로워. 아니 프사를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나에게 도전하는 이 여성들 정신 차리길 바란다. 어 김프로 이름이 말 그대로 김프로. 아이 씨발새끼 진짜. 영태형 슈퍼맨 수영복 사진을 왜 올려놨어? 와 영태형 진짜 와 형 진짜 사랑해요 진짜. 개새끼야 너 지금 화장실이냐? 아 형 지금 술 먹고 있어요 형. 아니 씨발 여기 똑같은 새끼들끼리 술 처먹는데 나한테 왜 이걸 걸어? 와 형 진짜 와 진짜 나 지금 너무 설레요 형. 떨려 뒤져라 개새끼야 꺼져 빠끔. 아 떨려 주실 것 같아요 형 진짜 염다 형. 아 씨발 진짜 미쳐버리겠네 미친놈. 아 웃장 까고 씨발 니가 들어와. 뭘 잘 올려 미친놈들아. 아 이게 진짜 이게 어렵네. 이게 보석을 찾기가 어렵네. 이렇게 미녀가 없나? 대한민국에? 김프로하고 딱 어여쁜 수영복 사진을 올려놔서 놀랐는데. 아 이거 다 꺼져. 야 다 꺼지고 진짜 리얼 미녀만 딱 신청하도록. 급식 금지, 고추 금지. 트월킹 연습하고 있는데 저 좀 받아주세요. 렛츠고. 아 이봐 개새끼야 너는. 와 형 네 명상으로 트월킹해 미친 새끼야. 진짜 아 빠끄 꺼졌어 그냥 빠끄 아 누나 아 나 진짜 털렸네 방금. 아씨 아 똑같은 세상 진짜. 아 이러니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 진짜 개미친 놈들. 아니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랑을 찾을 수 없는 걸까? 아 요새 또 시국이 시국이니 이게 뭐 나가서 놀 수도 없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아 이제 마지막 한번 걸어본다. 어? 이름이 아주 빠크 빠크! 개새끼야 너 이름이 미나야? 잠깐만 이것 때문에 바꿨냐? 네 형 빠크 좀 해주세요. 꺼져 이 개새끼야. 아 한 번만 한 번만 나가 뒤지세요 빠크. 아 미친놈들 진짜 개또라이 같은. 아니 아이디를 바꿔 이것 때문에? 와 진짜 이게 가뭄이다. 진짜 미치겠네. 아 씨발 진짜 개 같은 새끼들. 웃겨 이게 웃겨 씨발. 아 뭐야? 뭐야 남자야 여자야? 중국도 우체국. 중국도 우체국 어디 우체국이야? 모래네. 안녕하세요. 택시 탔냐? 네? 택시 탔냐? 아 택시 택시 택시. 집에 가. 어? 집에 가라고 왜 이딴 거? 야 여기는 지금 매력 발산을 해야지 이딴데 지금. 아 나 집. 아 지금 아직 놀랐네. 아 뭐 저 진짜 너무 족같은 일 있어요 진짜. 너무 인생이 너무 족같아요 오늘. 네 인생 족같은 걸 왜 나한테 따져. 나도 지금 족같아. 신났네. 아유씨 안돼 꺼져 빠끄. 아 안돼요 미녀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잔했네 한잔하고 집에 갔나보네.
아 진짜 씨. 아 왜 또 떼거지야 이씨. 와 슈퍼 바사드 슈퍼 샤비 샤비 슈퍼 바그야 시바그 바그 바그야 영다 바그야. 아 미친놈들아 쳐들어가 뭐하고 있냐 거기서. 아 시바그 샤비 샤비 이놈들아 미친놈들 야 다 꺼져. 아 씨발 푸사에 또 속았네. 아 이게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 아니 사람 이렇게 많은데 미녀가 한 명이 없냐 이제 개 같네 이씨. 진짜 찐막 찐막 리얼 찐막. 아 이렇게 미친 개 도는 사람들이 많아. 자 오케이 이번엔 자 여기 채팅에 자 나다 나는 진짜 지금 나를 유혹할 수 있다 자신이 있다. 오빠 뭐야? 사랑해. 어우 씨발 깜짝아. 뭐 이렇게 폭력적이야. 쫄킹 쫄킹. 야 못해 야. 어떡해. 뭐야 네가 원조 엉덩이 왕이라며. 맞습니다. 근데 왜 안 뭐 이게 뭐 없어? 보여줘야지. 들어줄게. 가자. 야 미쳤냐? 네. 자, 아, 자 음악 갑니다. 아 씨발. 아 이런 도망뛰들. 야 남자고 여자고 빡세게 파이팅을 해야 이런 성공을 가질 수 있는데 아유 저런 도망뛰들. 아니 나는 뭐 원주의 엉덩이 왕이라길래 원주 한번 또 가보나 했더니 아 씨발 다 먹었네. 아. 제발 폭기가 아니길. 오 다행이다. 헬로 헬로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자 자기소개 가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뭐 어떻게 그냥 나는 누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아 저는 31살이고요. 음흠. 네 요가 강사입니다. 아하이 아 근데 이거 얼굴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걸 왜 했어? 그 필터 씌우면 안 돼요? 필터? 네 네 마음대로 해. 뭐 네 손으로 누가 하면 안 되는데. 아 요가 선생님이 오셨네? 아 예로부터 이 요가 선생님. 네. 그리고 또 이 필라테스 선생님. 무용가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아유 이게 또 뭐야? 너무 네 얼굴에 요가한 거 아니니? 네. 어 그러면 그런 거 뭐 좀 가능하니? 나는 그 요가 선생님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약간 뭐 증명할 수 있니? 오 정말 이게 뭐야? 오 미쳐 뭐야 방금 발이야? 아 씨 안에서 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한 거야? 네 다리 건갔네요. 어떻게 한 거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거 녹화 안 되죠? 녹화하시면 안 돼요? 어 발이 어떻게 그렇게 올라 이게 어떻게 올라오지? 어 지금 안 되는데? 어 굉장히 유연하군. 저 염따님 콘서트 첫 번째 했을 때 갔어요. 아 진짜? 네 그 두 번 봤는데. 두 번 봤다고? 어떻게 두 번 네. 봤어? 어 한 번은 염따님 온다고 해가지고 어. 어떤 클럽 한번 바로 갔었고요. 어 첫 서울에? 번째는 염따 콘서트 갔었어요. 아 진짜? 그거
가려고 양양양이 끝나고 바로 갔어요. 아하 이거.